싱가포르에서 3살짜리 여자아기가 아파트 베란다의 철창에 머리가 끼어 있다 운 좋게 구출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 당국은 이 아기가 2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아이패드를 쫓아가려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비디오 영상은 이 아기가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웃들은 이 어린 여자아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목격자들은 이 아기를 도우려고 했습니다. 근처에서 도로를 수리 중이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 아기를 구조하려고 발코니를 기어 올라가 아이를 발코니로 밀어넣었습니다. 다른 도로 건설 작업자 한 명도 그가 아기를 구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. 아기를 구하려고 했던 이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민방위 공공 심표창을 받았습니다.